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예배를 포기하고 이유를 대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면 문제는 그의 영혼이 죽고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조촐한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되었을 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이 신앙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원활하게, 순조롭게 이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공사의 모든 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입시를 앞둔 자녀들, 가정을 이룬 자녀들, 또 기업의 일로 걱정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보기로 할 것은 제 느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새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신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새 신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번 주서부터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 사람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도 기대합니다. 평화의 교회 주인들 바라보면은 기댈 사람도 없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이들을 보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일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전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선포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도 아버지 성결을 벗어나려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수리되고 단장되어서 지역사회에도 소문나는 교회 일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신해 주시옵소서. 정신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말한 것들 다 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겠습니다.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일꾼도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든든한 기둥을 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